실화입니다. 저는 10년 전쯤 긍정지역 외진 외곽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느 맨션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맨션의 인근에는 커다란 빈집이 있었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땅은 넓고 풀은 무성해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얽히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재미있어 보이는 그곳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친구 송목이와 함께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낮인데도 그곳은 어쩐지 어둑어둑하고 키랑 비슷한 정도까지 자라난 풀이 가득해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 정문으로 가봤지만 역시 문이 잠겨져 있어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탓에 흐릿하기는 했지만 안의 모습이 어떤지는 대충 볼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어찌된 용문인지 가구가 드문드문 남아있어서 선반이나 소파, 작은 책상이 보였습니다. 안을 몰래 살펴보고 있는데 뒤에서 송목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리 선반이 있고 안에는 공예품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공예품 중에는 프랑스 인형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순간 소름이 돋고 무서워져서 당황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작년 8월, 저는 그 탐험 이후 이사를 해서 송목이와도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운 좋게 연락이 닿아 옛날 살던 마을로 돌아가 송목이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야기 꽃이 피우고 있을 때 탐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다 보니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지금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정체를 확인하자 라고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7시 손전등을 가지고 함께 빈집 앞으로 갔습니다. 공포보다는 그리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완전히 같은 경로로 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겉을 따라 돕니다. 그 시절은 그렇게나 길어 보였던 잡초도 지금은 허리에 닿을 정도입니다. 둘이서 창문 쪽으로 가서 안을 확인했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인형이 놓여있던 방이 보이는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본 순간 송목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전등의 빛은 유리 선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인형입니다. 키가 180은 좋게 될 정도로 커져서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 손은 유리 선반 밖으로 밀려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성장한 것처럼. 송목이와 저는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송목이의 집으로 돌아가 쭉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민호는 폐병원에 혼자 찾아갔다. 목적은 사진 촬영이었다. 폐가 매니아인 민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다. 분위기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오렌지빛 석양이 병원에 내리쬐는 타이밍을 노려 카메라의 렌즈에 눈을 댄다. 아름다운 색에 감긴 폐 병원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아름다웠다. 민호는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고 그저 열심히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때 민호는 팔에 열을 느꼈다. 석양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열과는 다른 팔이 쪼글쪼글하게 눌어붙을 것 같은 강한 아픔을 수반한 열이었다. 아야! 민호는 열을 느낀 팔을 감싸안고 당황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몇 미터 정도 벗어나 조금 전 자신이 있던 곳을 보니 지면이 시커멓게 타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시커멓게 타서 온몸이 눌러붙어 수처럼 된 인간이 민호 쪽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그대로 집까지 도망쳤다. 민호의 팔에는 지금도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다.